2024년 닭띠 운세, 정제, 편제가 한꺼번에 들어와 돈방 속에 앉게 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정제와 편제가 함께 들어와 금전운에 대박이 날 수 있는 닭띠의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 주신 분들 복 두 배로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개묘년에 고생하셨던 우리 닭띠분들, 재물도 직장도 인간사 모조리 짜증스러운 날이 많으셨을 텐데요. 2024년에는 정제 편제의 재성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 제자만 들어도 집안에 금덩이가 그냥 가득 차는 연상이 되시지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일을 많이 하고 그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닭띠의 운은 다소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지요. 관제 구설수가 꽤 있으셨는데요. 2023년에는 힘들었을수록 2024년에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고생이 없었다고 내년에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닭띠의 기운이 차고 넘칩니다. 20대에 못지않는 열정입니다. 아마 코피를 쏟을 정도로 일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굴러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큰 재물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십시오. 2024년은 청룡띠로 갑진 용의 해입니다. 하늘에 있는 용과 땅에 사는 닭이 만나니 합이 되어서 음양의 조화가 됩니다. 올해는 개묘년이라 사사건건 토끼에게 가로막혔을 텐데요. 내년에는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고 느끼실 정도로 용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한마디로 운수 대통하실 겁니다. 특히 용이 닭을 강하게 밀어주는 부분은 재물입니다. 돈은 직업과 사업과 직결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을 구상만 해오셨다면 내년에 시작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금방 큰 돈을 벌지 못해도 25년에는 상당한 금전운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출이 크게 뛸 기회를 갖습니다. 아마 입소문이 나서 유명세를 타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뚫을 수도 있겠네요. 또 직장인분들은 작년에 하지 못한 승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직장이나 사업 같은 것이지요. 나머지 하나는 공짜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 뭉치를 줍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횡재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덤으로 없는 금전운을 횡재수라고 하는데요. 2024년 닭띠에게는 재물운과 함께 횡재수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제와 편제가 함께 밀려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는 시간과 공을 들여 얻는 재물이고 편제는 일시적으로 얻는 재물인데요. 편제는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정제보다 큰 재물로 이렇게 보는데요. 주식, 부동산 차익, 유산 층이어도 편제에 속합니다. 쪽박이어도 생활비로 쓰실 정도는 되고요. 중박이면 매달 받는 월급만큼 되실 거고 대박이면 집값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닭띠의 재물운이 워낙 좋고 문서운이 있어서요. 5월 안으로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부동산을 변동할 때 내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명의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가듯 변동이 있을 때 오히려 행지를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사기보다는 방어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운을 끌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행재란 큰 욕심 없이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치는 금전운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더 이상 행재가 아니게 되고 멀리 도망가는 운이지요. 그러니 무리하게 일을 벌리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24년은 닭띠가 맞는 운세 중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운은 인간관계입니다. 곁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애로움에 빠질 수 있는데요. 돈은 거머쥐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인간관계가 조금 좁겠습니다. 또 가족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라기보다는요, 식구 중에 누가 아파서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든가, 함께 이사를 가야 한다라든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닭띠는 애정운도 조금 어려운데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시원찮습니다. 될 듯하면서 안 됩니다. 공연이 너무 힘 빼지 않는 게 좋겠고요. 조금 시기를 기다리면 닭띠에게도 기이한 인연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닭띠는 갑진년에 재물은 걱정이 없으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애정운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막힌 운을 뚫어준 개운법은요, 이사람 말을 잘 듣자입니다. 충고와 조언을 해주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듣는 신용을 해주십시오. 진실된 조언이라면 선택에 도움이 되어서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을 얻으니 닭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운법은 재를 지내는 겁니다. 술과 술잔만 있으면 됩니다. 술은 소주, 막걸리, 맥주면 되고 술잔은 꼭 술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컵이라도 괜찮고 제대로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를 지내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집 주변이나 사업장 주변에 술을 뿌려주면 되는데요. 닭띠는 반드시 육해살 방향인 북쪽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또 기왕이면 아침에 종이컵에 술을 따라놓고 기도를 올리셨다가 주무시기 전에 북쪽으로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정통 역술가가 미신 같은 얘기하신다라고 하지 말고요. 제 말 한번 듣고 일단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간절한 만큼 덕을 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띠들의 신년 운세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에는 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도 잘 풀리시고 꼭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